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평구 체육회의 한 간부가 공현택 부평구 의원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당사자인 권동철 부평구 체육회 부회장이 저희 헬로TV에 사건에 대해 해명하겠다며 인터뷰를 자청해 왔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만나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 권동철 부회장이 직접 해명 인터뷰를 요청해 왔는데요. 먼저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까? 네, 인정을 했습니다. 그 앞서 보도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공현택 의원이 부평구 체육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부평구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권동철 부평구 체육회 부회장이 공현택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그 체육회 관리 감시 권한에 대해 논쟁을 벌이다 욕설을 했죠. 예. 권동철 부회장은 욕설을 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나이 어린 그 공현택 의원이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서 욱하는 마음에 욕설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예. 예, 그 권동철 부회장의 인터뷰를 직접 보시겠습니다. 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쳐가면서 아니 삿대질 하면서 그걸 몇 번 해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말 똑바로 하세요. 손가락 치면 이런 순간에 제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문제 생기고 그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구 의원님한테 그렇게 거만한 자세로 그 해서 이렇게 가령도 제가 뭐 그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기사 여러분들 그런 극단적인 선택만 거기다 올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정이 무엇이냐 이제 그렇게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걸 합리화시키지는 않아요. 하여튼 간에. 네, 권동철 부회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권 부회장이 욕설은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이런 말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권동철 부회장과 그 공현택 의원의 갈등을 촉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최근 A씨가 부평구 체육회 이사 후보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를 이사로 추천한 부평구 체육회 간부가 A씨의 추천을 돌연 취소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평구 체육회의 운영 투명성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예. 공현택 의원은 이 문제를 바탕으로 구 체육회의 투명성을 담보할 어떤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을 한 건데요. 권동철 부회장은 체육회 운영에 정치권이 개입하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네. 권동철 부회장의 주장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이사 하나가 그분이 그분하고 지인이시더라고. 그래서 그분 이제 떨어뜨렸다는 얘기의 그 팩트입니다. 그게. 그걸 가지고서 왜 떨어뜨렸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소위 얘기하는 그 의원 갑질이지 않습니까? 근데 체육단체는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러잖아요. 의원이 지원해서, 구에서 지원해준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 그 단체 운영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에선 간섭할 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현택 의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공현택 의원에게도 이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봤는데요. 먼저 공현택 의원은 욕설을 들은 문제의 날, 문제의 장소에서 고압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권동철 부회장은 이제 앞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주장을 네. 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공현택 의원은 손가락질이 아니라 평소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런 손가락 제스처를 취했는데 네. 이 부분을 삿대질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부평구 체육회 운영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려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부평구 체육회 규약을 보면 이사는 추천받은 자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에 공현택 의원은 규정에 따르면 추천받은 자를 총회에서 가부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부평구 체육회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평구 체육회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공현택 의원의 말대로 부평구 체육회가 규정을 어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섣불리 둘 중 누가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를 추천한 추천인이 이제 추천을 취소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도 절차상의 문제인 게 아니라 추천을 한 사람이 추천을 취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어떤 절차들이 아예 그냥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런데 추천을 받은 A 씨는 이 부분을 취소된 부분을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A씨는 추천이 취소된 것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A씨를 추천 취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동철 부회장도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추천을 취소하면서 부평구 체육회 간부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그 배경들이 오고 갔을 텐데 네. A씨는 현재 권동철 부회장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네. 이 추천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갈등의 골이 깊어져가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2일 오후 2시 인천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2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바탕으로 주민과 LH 등 사업자 측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LH는 이 자리에서 최근 계양 테크노밸리 부지에서 잇따라 발견된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등과 관련해 주변 지역 등의 대체서식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신도시총연합회가 김포도시철도 개통 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하영 김포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합회는 13일 구례동 문화의 거리에서 김포도시철도 문화집회를 열고 주민 소환을 위한 서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주민 소환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자, 즉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의 15%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또 서명 인원이 충족되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 투표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됩니다. 현재 김포시장의 주민 소환을 위한 서명 인수는 6만 3천여 명입니다.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 주민들의 6월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수도 요금 감면을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인천시 관계자는 이외의 다른 보상들도 보상 기준과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즉시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던 경기도 고교 무상급식이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예산 편성 비율이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5대5로 부담하기로 합의했지만 도와 시군의 편성 비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9월 1일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는 예산 편성 비율이 확정돼야 한다며 도와 시군에 조속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내 고교 급식을 위해서는 1,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도교육청은 702억 원, 경기도는 211억 원을 편성해둔 상태입니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출범했지만 성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개원 1년을 맞아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약 실천 의지는 높지만 의회와의 소통은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집행부와 도의회가 정책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소통과 협치를 위한 활동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재적 의원 142명 가운데 135명이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됐지만 같은 단 소속인 도지사와의 소통 부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노동자포럼이 지난 11일 부평아트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포럼에는 지역 노동계 인사 121명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노동자 출신 인사가 지역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향상에 힘쓸 계획입니다. 세계봉사단이 12일 초복을 맞아 부평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사할린 동포들을 초대해 삼계탕을 대접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삼산동 사할린 동포들과 세계봉사단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세계봉사단은 삼계탕과 함께 공연 등 볼거리도 선물했습니다. 세계봉사단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초복이지만 한반도상에 자리한 찬 공기로 인해 많이 덥진 않았던 금요일이었는데요. 토요일에도 우리 지역에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 내리면서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오전 기온 22도, 낮 기온 28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부터 낮 기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월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본격적으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습한 데다가 더위까지 이어지면서 후텁지근하고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냉방,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 관리, 건강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TV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